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늦은 시간이지만 고열로 병원을 찾는 어린이 환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전부터 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징징거려서 왔거든요. 겨울이 되면서 건조한 기후 때문에 고열과 기침으로 고생하는 어린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험이 적은 초보 엄마, 아빠라면 더욱 당황스러운 경험일 텐데요. 아이가 갑작스러운 고열로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들은 아이의 체온이 38.3도 이상 지속될 경우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열날 때는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찬물로 씻어주면 오히려 더 혈관이 수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열이 속으로 더 날 수가 있고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되기 때문에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열이 지속될 경우에 해열제를 자주 먹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기약 속에 해열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열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열제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열제 쓰는 것이 좋고, 한 가지 해열제를 계속해서 쓰는 경우에는 그 약이 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감기에 걸린 아이들은 고열과 기침으로 고생을 하는데요. 기침은 자연스러운 증상이기 때문에 기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가래를 묽게 하고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치료법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감기에 걸린 아이들이 열이 나면서 먹는 양이 줄어든다면 중이염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귀에 염증이 생기는 중이염은 감기에 가장 흔한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인후통으로 인한 중이염과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는 귀가 아프다 그러면 중이염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이염은 감기에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3세 미만에는 거의 90% 정도가 앓는다고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관이 짧고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이염에 잘 걸리기 쉬운데요. 특히 영아인 경우에는 귀가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열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젖을 빨다가 보챈다든가 이럴 때 중이염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흡기 질환인 감기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방 안의 이상적인 습도는 50% 정도이고 적정한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습기는 정수된 물을 사용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이금숙이었습니다. Thank you.